이병호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호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여러분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옥스윙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해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셋업에 대한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똑바로 서는 셋업은 약간 기울긴 했어도 어찌됐건 간에 위, 아래의 움직임에 특화된 셋업이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으로 봤을 때 완벽하진 않지만 이 셋업은 우, 좌로 때리는데 특화된 셋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바로 서는 상태에서 드는 것부터 배워야 할까? 아니면 옆으로 서서 때리는 것부터 배워야 할까? 이렇게 해서 사이드 블로우에 대한 옥스윙 5 그리고 포켓 판도라에 대한 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는요. 옥 선생님, 실제로 스윙이라는 건 옥 선생님처럼 이렇게 놓고 들었다가 이렇게 뒤집었다가 이렇게 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축을 통해서 몸이 회전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골프 스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봤다고 해서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골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스윙을 합니다. 내 척추각이 만들어지면 그 척추각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진 척추각 유지, 그리고 회전. 그래서 이 공이 있으면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 공을 어떻게 치겠다가 아니라 회전, 회전.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는 게 맞아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리고 스윙 중에 가장 쉬워요. 여러분들이 굳이 타격을 할 필요도 없이 회전에 의해서 공이 쳐져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대로 두고 좌우 밸런스 맞추고 회전, 회전 이렇게 해서 스윙을 만드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이건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상향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이 얘기를 하면 반론할 수 없는 척추 만들어 놓고 회전, 회전.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지금 샷 결과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건 저와 같이 직업으로 하거나 어릴 때부터 쳤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는 스윙이지만 심지어 저조차도 불안해서 이 스윙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공이 똑바로 나가야 되고 가운데로 몰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욕심이 들어서 회전 이런 게 한 번씩 나오면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스코어에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 양쪽 스윙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쪽 앞면은 보이지 않고 앞에 카메라로만 착 제 스윙을 찍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제 정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샷 결과는 보여주지 않아. 회전.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샷 결과를 보니까 뜨업. 그런데 이번에 또 앞에 보이지 않고 정면만 찍어요.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뜨억 스윙 보고 뜨억이야. 근데 샷 결과는 와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골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다니까요. 스윙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저도 발로는 못해요. 척추각도 돼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회전하고 원래 있던 각도대로 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머리가 선수들이 뒤에서 치는 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쉐트의 어드레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로 해서 어깨가 당연히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회전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맞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안 돼. 이상향이야.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기보단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샷 결과를 예측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지금은 좋지. 그런데 지금 이 7번 아이언이에요. MP520 7번 아이언이에요. 근데 163이라는 숫자가 찍혀요. 근데 지금 이거 한번 치고 나면 몸이 막 쑤셔. 그런데 사이드 블로우로 해서 요 정도만 쳐주면 손목으로 툭 때리면 한 아까와 비슷한 거리가 나올 거예요. 지금 161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공은 일관되게 드로우가 나와요. 근데 아까 저 컨벤셔널 스윙은 우측으로 터질 수도 있고 좌측으로 터질 수도 있고 이거는 드라이버에 가면 훨씬 더 심각해져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자, 왼발 쪽에다 두고 회전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결과로만 본다면은 플레이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샷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불안하다는 거예요. 진짜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고 때려서 차라리 우측으로 가다가 안쪽으로 돌아 들어와주는 이러한 하나의 패턴이 잡히는 게 훨씬 더 골프를 치는데 유리하지 그냥 누가 말하는 그러한 회전은 선수들한테 가능할 수 있어요. 연습량이 너무나 많고 그 순간순간에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갖다 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스윙은 틀리고 제가 드리는 사이드 블로우가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둘 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 일반 골퍼들이 양쪽 스윙을 소화하기에는 우리가 신체적이나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양쪽 스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이드 블로우가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갔지만 올라오면 결국에 이 지점에 왔을 때는 사이드 블로우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들고 때리고 들고 때리는 이러한 회전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스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는 골프를 시작을 했으니까 옆에서 스트라이킹이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원래로 올라가서 그 샷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금상첨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스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스윙, 아유 힘들어. 이렇게만 쳐도 플레이가 되면 굳이 뭐하러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이드 블로우만이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사이드 블로우로 시작을 해서 컨벤셔널 스윙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우리 골퍼들이 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은 옆에서 치는 거라는 인식을 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높게 들게 하고 끌고 내려오세요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저야 이렇게 해서 가고 해서 칠 수 있지만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척축으로 해서 가도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사이드에 대한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선수들은 사이드에서 치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중심 잡고 갔을 때 회전을 해도 이렇게 옆에서 때리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게 사이드가 없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제 말 말씀드리는데 그냥 누구나 그 점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그냥 보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일반 골퍼분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그런 교습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컨벤셔널 스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드에서 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옆으로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가지고 플레이만 하면 돼요 라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반쪽 스윙만 하고 사이드에서 너무 때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조금씩 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이드 보는 척 하지만 회전하고 회전 이랬더니 훨씬 스윙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면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양쪽 스윙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자는 뜻입니다. 옵 선생은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면 안 되고 여기서 출발을 시켜야 돼요. 이걸 익히게 하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해서 회전에 대한 느낌을 줬을 때 여러분들은 골프를 쉽게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골프 레슨에 있어서의 신념입니다. 아셨죠? 오늘은 뭐 여러분들 그 스윙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도 드렸지만 일부 제기되고 있는 그런 논란거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답이 뭐 딱 하나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답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